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것.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예,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문제가 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원래 그런 줄 알잖아요.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학생들, RCA가 있잖아요, 겨울에. 저는 이제 훈련이 있어서 다들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는 대충 봐도요, 그 스토리가 확확 들어오는데, 메시지는 집중해서 들어도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사실 그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왜 그러냐면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은 복음 체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떠나 있는 체질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 떠난 체질이 맞네? 이말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난 그래도 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그런 의심스러움이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칫 우리는 복음 받고도요 항상 시작을 나로부터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왜 화가 나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나한테 뭔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요, 내가 막 욕심이 나고 이렇게 하면, 사람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를 버려야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나 중심이에요.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왜 40일 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거의, 여러분 여기 화장실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좀 화장실 크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요, 1년 넘게, 혹 3년, 이렇게 수영을 해요. 안 나와요, 밖에. 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아. 그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그 자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려고요,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오랫동안 수영했던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오면서. 내가 이 수영을 하러 들어갈 때에, 나올 때, 들어갈 때그 그대로의 나라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예요? 네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아껴라. 네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선지자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 원하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받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네, 창세기 3장에 나와. 그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메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를 실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육에서요, 학교에서요. 나를 발전시키고요, 나를 개발하고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뭔 얘기가 있는지 알죠? 알죠? 불교에서만 나를 버리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은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럴까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저녁 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폴 여기 있는데 자꾸 폴 얘기해서 미안한데 막 그래요. 넌 약속한 게 하나도 지키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럼 맨날 거짓말한다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폴이 뭐 항상 뭐라 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폴이 그랬어요. 듣다가 이제부터 안 할게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제부터 잘할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신앙생활과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저도 크면서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너무 좋거든요. 특히나 어떤 타지의 선교지에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러고는 마음에 저 선교사님의 현장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선교 헌금을 해야지 합니다. 그 작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 길면 1년, 그보다 더 길면 길어야 3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요. 선교사님이 뭐그 다음에는 뭐 죽을 끓여 드시든, 렌트비를 내든 못 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큰 세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땅의 일을 두고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어둠이라고요. 이 어둠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칫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욕해서 뭔가 이 출발을 잘못하는 그래서 복음도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할때참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남편과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여자분들은 그 자기 안에 허한 게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뭐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잘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요.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는 몸으로는요. 그뭐 암이나 불치병 있잖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요. 그래도 불치병은 있어요. 사실은 의사들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치료되도록.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요. 정말 치료하는 것은요. 정말 몇 가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힘으로 사실은 못 막는 게 있어요. 태풍 얼마라 그러잖아요. 왔다 갔잖아요. 갈수록 태풍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힙니다. 알고도 못 막잖아요, 그죠? 좀 그거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LA 카운티에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에 마리아나 보급소가 이미 스타벅스 매장 수를 넘어섰대요. 지난주에 잠깐 우리 벤자민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마약에, 미국의 마약에 노출돼 있는 이게 퍼센테지가 한 95%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는 게 말이죠.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조사하기로는 LA의 마리화나 보고서는 총 943개래요. 이 숫자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세븐일레븐 매장을 합친 것보다 많대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좀먼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한국에서는 마리화나를 뭐또 인식하는 게좀 미국하고 또 틀려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리화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리화나 했다 하면 난리 나죠, 그죠?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 커서 우리 한국 말고요, 한국 사람들 말고 코리안 아메리칸 말고요, 다른 아이들은 너무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같이 살아가고요. 근데 큰 메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문화나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는요, 이 흐름, 큰 흐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체질이 그거하고 많이 가까워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하겠냐,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노력과 그 의지가 필요 없다도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 성취된다고 얘기하세요. 죄를 지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가 무서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죠? 죄는요, 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든 눈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거 빼버리고 지옥에 안 들어간 게 낫다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워요. 죄라고 하는 것이 곧 죽음이거든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놓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한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네 죄를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게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잘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 선수들 있잖아요. 혹은 요즘 같은 UFC 같은 거 있잖아요. 딱 하다 보면 딱 잡아요, 그죠?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못 움직이게 꽉 이렇게 해요.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나오거든요. 죄가 마치 그와 같아서요, 잡아요. 딱 생각도 잡고 마음도 잡고 삶을 잡아요. 그리고 눌러버리거든요. 그리고 가둬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절대 못 봐주게 만듭니다. 뭐 마리아나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에게는 마리아나가 그 잡는 게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거든요. 뭐 카지노 뭐 이런 거 도박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한 번씩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딱 잡히는 게될수 있어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도 야, 들의 궤카파를 한번 봐봐라. 생각해 봐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약속하세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에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데 3, 4대까지. 그죠?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비밀이 있는데 복음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캄캄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안 보여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용돈을 주면 거기서 이제 11조를 하라고 엄마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다민이가 말이죠. 그래요. 이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금통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면서요. 표정이 안 좋아요. 다민이 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럼 헌금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헌금통에서 이제 자기 이제 저금에서 돈을 꺼내면서 이제 헌금 봉투에 넣으려니까 아까운 거 얼마를 하길래 1불. 그게 아까워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민아, 그렇게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랬거든요. 그때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릴 때는 하기 싫어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리면 잘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요. 가치도 모르고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해도 사실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모르고 해도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면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내 걸로 하는데 알기까지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평생 그렇게 하다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말이죠. 억지로 하고 말이죠. 그것만 보여다가 가면 이 힘든 겁니다. 심지어 그래요. 우리 기도 수첩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기도 수첩 억지로 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수첩 하다가 이제 안 하니까 엄마 억지로 하다가 안 하니까 엄마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이 자는 애 귀에다 대고 기도 수첩을 읽는답니다. 체질 바꾸고 각인시킨다고. 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시작이.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어른이 시작을 늘 바꾸셔야 돼요. 사단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는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더 어떤 것보다 위험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얘기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우리 계속해서 누리셔야 돼요.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그 확신 속에 거하면 반드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나면요, 끝에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거면 시작을 내가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도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 나기 때문에 결과도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뭐 다민이가 그 일불 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 나빠했는데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세상에서의 일불의 가치보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살다가지만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나와요. 대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잘못 봅니다. 저도 그 순서를 바꾸는 걸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순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거거든요. 내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내 삶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는 거를 믿질 않아요. 예, 그만큼 어둠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요, 그거 말고 그래요.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성취했냐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우리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영접하는 자,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의 시작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어떤 증거냐?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말씀이냐? 영접은 내가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접해서 내가 영접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접해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생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시작으로부터 속지 말고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받았지만 여러분이 받았지만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까지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그걸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영접했잖아요. 들어오셔서 안 떠나겠다고 했어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특징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돌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녀의 권세가 그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보는 거 그만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콜로석이라는 뭐 이런 시도 있고 그런데요. 사람이 그 나 혼자뿐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고요. 어려움도 느끼고 많이 그렇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노력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시작이 있음을 전혀 그것과 다른 시작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길 원해요.
그럼 우리는 뭐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를 끌고 간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큰 흐름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알지 못하도록 속여요. 종교요? 나쁜 게 아닙니다. 훌륭한 거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요. 그 시작은 곧 영접하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뭐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래요, 저는. 그리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막 하나님 눈치 보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쩔쩔 매고 말이죠. 그런 거 원하시냐? 하나님은 그거는요, 천사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누리는 걸 사단이 지극히 싫어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영접하는 자? 너무너무 싫어해요. 영접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일수록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입도 안 떨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네. 여러분, 마음은 원한다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좀 어렵고 힘들고 그것과 다른 시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항상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세상의 흐름은 다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을 바꿔버리는 게 사단의 제일 목표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출발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출발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 맞는데 아니라. 그 어마어마 손해입니다. 체크에 여러분 뭐 누가 진짜 백지 수표 줬잖아요. 마음껏 쓰라고. 그러면 0만 많이 그리면 그죠? 1이 없어 앞에. 0만 많이 써놓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네. 앞에 1 그죠? 2 뭐 2 세죠. 그거 안 쓰고 아무리 해본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서요. 저와 여러분 이 시작을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언젠가는 맛을 보게 하실 걸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뭘 예배 오라고 합니까? 뭘 헌금을 하라고 해요. 그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준도 필요는 하지만 어릴 때는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나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닌 생각에 자꾸 끌려갔다가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예요. 내게 시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할게요. 우리 폴이 너는 맨날 거짓말하냐. 이제부터 안 할게요. 그게 거짓말이다. 그래도 이제 안 할게요. 하면 돼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막 비난해요. 예, 예수 믿는 것들이 뭐냐. 부처 믿는 것들이 이런 말로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그 말 듣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 그 말 듣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것들이 이런 말을 듣기 바랍니다. 내게서, 예, 그리스도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 그 증거의 축복을, 그 시작을 영접하는 자. 예, 나. 이 축복으로 항상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시고 나의 길이 되심을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인 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는 사단에게 이것을 뺏기지 않고 날마다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증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직의 증거, 오직의 증인 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